네 하늘을 돌이켜보는 2022년 새해를 맞으며 평양시 안의 모범적인 노동자 지난해 당제 8차 대회가 지시한 억인연기에게 첫 해갑을 빛나게 완수한 이 승리자 기쁨을 안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. 그래서 새해도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을 위한 길에 자신의 지혜와 정률을 다 바치어 이뤄나가겠습니다. 더 아름답게 미래를 갖고 있다. 이것은 승리의 해를 보내며 뜻깊은 주체 111 오늘 아침 당정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소식을 군악궁 속에 받아놨습니다. 정말이지 우리 경영은 창비성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는 한 올해도 높은 승리를 이루갈 수 있다는 신심이 생깁니다. 국가의 부강 발전과 국민의